수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장동건 고소영 커플의 비밀 데이트 비결. 이 둘은 차로 5분 거리에 살면서 주로 집에서 데이트를 해왔다고 합니다. 집에서 데이트를 하던 원빈, 이나영 씨 또한 집 앞에서 만났었죠. 한번 속인 커플 계속 속인다. 열애설을 처음에 부인했다가 결혼설까지 부인한 장고 커플. 게다가 혼전 임신설에 대한 보도도 부인했는데요. 그런데 결국 임신 10주째였다는 게 들통났죠. 마찬가지로 지송, 이보영 부부도 결혼설을 부인했는데요. 기태영, 유진 커플도 열애설과 결혼설을 부인했었죠. 이렇게 비밀 연애를 해온 스타들의 연애 노하우가 따로 있답니다. 첫 번째,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수많은 눈을 피하면서 연애를 했던 장고 커플, 당사자를 제외하고 연애 사실을 아는 이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장고 커플의 열애설이 처음 기사화된 게 그 2009년 11월 정도였는데요. 당시에 그 장동건 씨의 매니저와 고소영 씨와의 친분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장동건 씨의 매니저는 두 분이 사귄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수십 년을 함께한 매니저에게도 비밀로 붙인 두 사람의 연애, 혹여나 알게 돼도 철저히 입단속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장동건 씨의 최측근인 공영진 씨는 장동건 씨와 고소영 씨의 그 열애 사실을 알면서도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영훈 씨 또한 이은미 씨와 연애할 때 측근을 가장 조심했다는데요. 모든 소문의 근원은 최측근들이거든요. 최측근 중에서도 나와 함께 움직이는 스태프들,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우리 가족들, 특히 한 차에 같이 타고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연애를 하는 사람은 휴대전화를 항상 손에 갖고 다니고, 휴대전화를 전화하는데 이상하게 통화를 짧게 대답하는 경우. 아니야, 이따 전화한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따 전화한다, 알았다고. 뭐 이런 전화들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전화 끝날 때 나도 그런 경우는요, 별로 대화 중에 나도가 되는 경우 별로 없어요. 나도 숨길 뭐가 있어. 야, 밥 먹었니? 나도 맞아, 안 되잖아요. 나도로 끝나는 건 거의 사랑한다, 사랑해. 보고 싶다, 이런 거. 나도 맞네요. 나도로 끝나는 건 100%입니다. 100%라고 보시면 100%. 미투, 나도. 미투, 나도. 이거 조심하셔. 네, 틈을 보이면 들키기 십상이죠. 비밀 연애를 해왔던 이무성 노사연 씨. 이용식 씨에게 데이트 현장을 들켜버렸다고 합니다. 한 달만 참아주십시오. 이거야. 한 달 전에. 근데 그래서 데이트하고 있었구나. 내가 입술이 원래 무거우니까 참아줄게. 근데 형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 날. 기자들이 지나가는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얘기 안 하시고. 솔직히 진짜 얘기 안 했어. 잘 지켜봐. 난 정말 얘기 안 했어. 진짜. 나 오빠, 정말. 하늘의 맹세? 나 하늘에 거울에다가 대구 혼자 얘기한 적 있어. 이용식 씨가 비밀을 지켰지만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에 결혼 발표를 앞당겨서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스타들의 비밀 연애 비법 두 번째, 이상형을 꼭꼭 숨겨라. 방송에 나오면 이상형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어머.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걸 절대 솔직히 얘기하면 안 돼요. 정반대로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이 네티즌들이 금방 찾아내요. 이상형을 물어볼 때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만만하게 안성기 씨. 예? 안성 씨, 유동근 씨. 유재석도 괜찮아, 유재석. 유재석도 괜찮을 텐데. 이렇게 안전한 자세. 결혼 전 고소영 씨는 한 인터뷰에서 조강미 남은 싫다고 했었고, 쌍꺼풀 있는 예쁜 남자를 싫다고 했고요. 어머. 이민정 씨는 과거 이상형을 묻는 인터뷰에서 김수현 씨를 뽑았는데요. 이때 이병헌 씨와 사귀는 중이었다고 하네요. 어머. 원빈 씨의 여인 이나영 씨도 이상형을 숨겼었죠. 배우 이나영 씨는 자신의 이상형으로 과거 인터뷰에서 그 박명수 씨를 꼽은 적이 있었는데요. 또 그리고 언제는 그 선동일 씨가 이상형이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열애 상대는 원빈 씨로 밝혀졌죠. 다소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이상형은 이상형이니까요. 어찌 됐든 지금도 비밀 연애하는 스타 커플들이 있을 텐데요. 뜨끔 있을 겁니다. 오늘 이후 아마 핑크빛 열애 소식이 많이 들리게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아나운서 제 이상형입니다. 아 진짜 정말 잃어버린 걸 찾으러 가야겠어요. 잃어버린 기억을 찾은 주군. 너 정말 방공호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어?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을 찾았어요? 대공실, 넌 절대로 나 없이 살만하면 안 돼.
내가 없으면 넌